네, 오늘 경남 지역에도 올해 첫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평년보다는 3일 정도 늦고 작년보다는 3일 정도 이른 건데요. 이번 장마 전선의 특징은 북쪽의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활성화돼 비구름대 폭이 매우 좁고 따라서 지역 간에서도 남북의 강수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렸지만 경남 지역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건데요. 그렇다면 이번 장맛비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실 텐데요. 주 후반에도 장마전선은 주로 남해상에 머물면서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소강상태에 들다가 토요일에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첫 장마부터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산사태와 축대붕괴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피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